네, 안녕하십니까. 월드비티 쇼미더이트 진행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네. 사장님이 가지고 들어온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버즈비의 좀비 떼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버즈비의 악기 사러 오신 분은 마스크 잘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쇼미더이트에서 다룰 이템은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픽보이에서 시작이 되는 렌치 세트죠. 네. PB2GP800M 이라는 모델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PB2GP800M. 예, 요거는 밀리미터 용 렌즈고요. 밀리미터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국산 기타나 다이바네즈 등의 이제 동양권 기타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용도로 제작이 되는 렌즈고요. 팬더를 이제 세팅을 하시려면 이런 밀리미터의 렌치가 아닌 인치 단위로 제작이 되는 렌치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밀리미터 아이바네즈 유저들을 위해서 아이바네즈 기타를 이걸 한번 조였다 풀었다 해보기도 하고, 이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보이는 일본 자국 내에 위치한 공장에서 섬세하게, 일본 제품들이 좀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좀 신뢰감을 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포장도 키홀더가 걸려 있죠. 그래서 모두 6개의 렌치가 밀리미터 단위별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요거를 뽑으면 하나씩 하나씩 뽑힙니다. 그래서 낱개로 사용을 하실 때 뽑으셔서 사용을 하셨다가 다시 스프링 있는 위치에다 꽂아주시면은 한 번에 폴더를 이용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를 키홀더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불편하겠지만 연주자 중에서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시는 연주자 본 적이 있고, 아니면은 뭐 가방 같은 데다 걸어서 분실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걸 한번 풀어서요, 아이바네즈 제품을 한번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이바네즈 기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아이바네즈 제품을 사용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청자들 입장이랑 똑같은 입장이겠죠. 네, 저도 처음 다뤄본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대충 맞춰보겠습니다. 네, 딱 맞네요. 여기가 지금 이 브릿지 쪽에 블록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스트링을 교체하거나 할 때 블록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적혀 있습니다. 3mm네요. 3mm를 이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빗가드 등에 있는 나사를 조절하실 때는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셔서 돌렸다 풀었다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힘이 크게 전달되진 않네요.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너트도 3mm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3mm가 딱 맞습니다. 너트들을 조였다가 풀 때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십자 드라이버로 이제 푸시고, 그 다음에 뭐 트러스 로드를 조절하실 때는 여기 들어있는 5mm나 3mm 등을 사용을 하셔서 트러스 로드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부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 간단하고 간편하게 수납이 가능한,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리뷰를 해봤던 크루즈 툴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사용하고 있는 기타에 맞는 인치 단위의 제품 하나를 구입을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예, 요즘같이 이제 관리를 요하는 날씨에는 하나씩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네, 오늘 쇼미더 이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템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